재난개난 오늘의 주인공님께서 저한테 그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남들이 보리밥이라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때 가난해져 버려서 울미. 남의 집 남은 밥도 얻어다 물에 씻어 먹었고 그것도 남음인 배추를 썰어서 죽을 끓여 먹었고 어른이 되어근에 처음으로 친구들하고 영 보쌈이라는 걸 먹어봤신 뒤 그 보쌈 김치에 들어가는 무말랭이 아 생기리 얘기하는 거 담다 그 맛에 반해 근에 엄청 자주 갔던 기억이 있대네요. 딱 얘기를 들어보난 그 보쌈으로 가는 게 제일 나을 거다. 보쌈 품질 좋은 괴기 하고 그거 싸먹을 이제 상추형 배추 알배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생기리 문말랭이 그 기가 막힌 문말랭이를 하나 준비해 근에 그거 같이 싸먹으면 진짜 맛 좋게요. 까먹이 맛이 슝. 헐시구나 체주 통문시장 이러구나. 이디가 체주의 봄을 참고 하니까 통문시장 하강 것들 다 있어 그냥 없는 거 없어 없는 거 빼고 다 있어. 야 이수다 괴기 봉구로 왔어다 괴기 봉구로 괴기 보쌈 할 건데 괴기 어떤 괴기가 좋을까? 보쌈 괴기 아니 무슨 뱃돼지들이에요 뱃돼지들이가 제 뱃돼지를 보여드려 마시? 보여드려야 되나? 흑돼지로 맛 좋은 돼지로 골라먹구나 흑돼지로 근데 이게 흑돼지인 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도 검은 거이신데 이거 흑돼지일까? 나도 흑돼지? 그냥 맛 좋으면 되지? 고맙습니다 예 자 오 고기 괴기 야 이거 그냥 먹고 가면 안 될 건가 이거? 하나 딱 들렁잉 삼촌 이거 낙지 맛인가? 전복도 씻고 구쟁기도 씻고 낙지도 씻고 이거 낙지랑 물어라 낙지는 어떤 게 싱싱한 거가? 낙지가 싱싱한 거 다 싱싱한 거 맛이? 이야 이거 싫은 거겠죠 쯔쯔쯔쯔 낙지 낙지는 낚아야 낙지 아닐까? 내가 제대로 하시니까 별로 안 웃기는데 거기도 웃어주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죠 낙지는 낙가의 낙지 아닐까? 괜찮습 나갑니다 이게 무거워 몇 개 사라고 그랬죠? 호나 아닌가? 두 개 줬어 이거 독색이 배추 알배추 독색이 배추 알배추 무말랭이 찾았어 아, 야. 우리 삼촌 또시 자 타구했다 오늘의 재료들 타구했다 이제 가근에 맛 좋은 음식 만들어 먹자 가보게 맛이 짠 이거 다 사온 거지 사온 거지 맛이 이거 우리 낙지도 사고 낙지구다 이게 그 유명한 독색이 배추 맛이 독색이 배추라는 것도 있을까 알배추 아. 독색이 배추. 자. 알배추라 그러니까 독색이 배추가 됐구나. 제주도 말을 하든. 예. 먹과. 순동이 형. 정숙이 형. 맛 좋은 제주 음식 맹글아보게 맛이. 계란 오늘 무슨 음식 담수가? 하나님 이거 네. 고기가 있고. 배추가 있고. 요 생기리가 있고. 뭐 어쨌든 야에 삶아근에 얘 쌈싸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정답. 맞았을까? 예. 오늘 주인공이 사연을 보내와신 뒤 아. 사연이 아주 기가 막힌가 봐요. 아, 어떤 사연? 배고픔 속에서 그냥 먹어만 지면 고마운 그런 삶을 살았던 맛이. 일단은 제주도식 돈배고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맛이. 얼씨구나. 예. 그냥 요거를 일단 삶아근에. 예, 삶아 그 돈배고기라는 게 사실은 돈배 위에서 썰면서 먹어서 돈배고기인데 네. 오늘은 뭐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 대접하는 입장이니까 네. 잘 삶아서. 곱게 썰어서 접시에 딱 담아 모양 있게 짠 이렇게 드리는 짠. 거네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 보게 예. 잠길만큼만 물을 넣어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고기가 잠길만큼 예, 물을 넣는다 물을 버려버리면 또 그 맛이 고기 맛이 빠져나간 물을 우리가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찬물에다 넣는 게 아니라 네. 고기를 먹을 때는 팔팔 끓는 물에다가 아, 넣어야 끓는 물에 넣는다. 네. 자. 근데 제주도식은 네. 특이한 게 된장을 풀어 마시에. 오이, 근데 된장도 완전 특별한 된장 담았다 이거. 이거에 네. 제피. 제피 된장. 예, 제피 이거 봄에 이거 새순 올라온 거 해서. 자, 잡내도 잡아주고 감칠맛을 예. 더해준다. 사실 이게 제피가 들어간 이 제피 된장 하나만으로도 네. 벌써 이 고기의 누리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서 네. 오히려 고기 맛을 이렇게 업시켜주니까. 이런 지금도 제피는 네. 꼭 우리가 자리물에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고기 삶을 때도 마당에 있으면 뜯어다가 넣으면 돼 맛이. 네. 고기 삶을 때. 아, 마당에 이거는 제피가 홍그릇식은 있구나에 집에 보난. 옛날 집엔 다 있지 않을까? 아, 기구나. 차림물에 행복제 넣으면 다 있어. 그런 맛이. 응. 제피가 혼합식 딱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양파를 네, 두도막 내고. 두도막 내서 생강. 넣고 생강 넣고. 네, 요거는 대파. 대파를 넣고. 물 안 튀기게. 솔직히. 솔직히. 이거 다 넣는 거구나. 네. 다 썰는 게 맛있게. 끓기 시작하면 이게 끓을 때 잠깐 네. 놔둬야 이 냄새가 조금 나가버리고 그러고 나서 뚜껑 닫고 그때부터 사실 5분. 아, 지금 일부러 뚜껑을 네, 아직 안 닫지 않고 네. 냄새가 날아가라고. 네. 예. 네, 옛날에 이렇게 삶아가지고 네. 이 집안 형편껏 네. 고기가 많으면 두껍게 석점. 이제 집안이 조금 어렵다 하면 고기가 많지 않으니까 잡은 게 네. 그러면 얇게 석점. 육지는 네. 고기 하면 소고기를 말하는데 우리는 고기 먹을 거는 무조건 돼지고기를 얘기하고 네. 제주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정말로 사랑해. 아, 그런 생각났다. 그 도색이 형 잡아심은 예, 옆에서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 아, 예, 그게 뭐 오줌 뽀도 어떤가 축구하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 생간 그때. 그때는 그 징그러운 뒤 그 생간 얻어먹지 배고플 때라니. 그러니까 예. 생간 한 점 딱 입에 넣어주면 김치형 딱 넣어주면 이렇게 막 진눈깨비 오듯이. 진눈깨비 오듯이. 네. 살살 골고 아. 있으니까 소금이 네. 녹아야 이 안으로 스며들 수 있잖아요. 네. 네, 찹쌀가루를 푼다. 김치는 어떻게 만드시는 줄 아셨어요? 김치에 소금 뿌려, 고춧가루 뿌려, 버무리면 그 뭐 젓갈 정도 젓갈 이렇게 넣고. 예. 그러기는 하는데 네. 김치에 이 풀이 들어가야 네.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게 먹이가 되거든 말이에요. 오, 네, 전분이 먹이가 돼서 오. 네, 숙성되고 발효되고 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 김치. 네. 근데 또 이게 들어가면. 네. 양념이 겉돌지 않고 네.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더 양념을 더 잘 붙어있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네. 맛도 좋지만 이제 된장 몇 번 해봤어요? 구경만 해봤어요. 옆에서 맛보고 네, 다 되면 이제 고기 한 점에 돈백고기에 딱 먹는 그 타이밍 그 타이밍만 즐기는 그런 요즘은 조선 제일검이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네. 새우. 새우액젓. 네, 살살살살 버무려도 예, 저기 풀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어서 양념은 네. 잘 붙습니다. 버무릴 때 주의점은? 양념이 잘 묻도록 서로 잘, 묻도록. 잘 어우러지게. 자, 어떤 거 넣어요? 이거를 말아요. 잘 된 거 같지? 네. 잘 되시다. 할 수 있다. 자, 생기리형, 낙지형. 대수가 맛이? 밥 한 공기 줍어. 이것만 밥 비벼 먹어도 그래, 이것만 먹어도 완전. 와, 이거 네. 막힌. 이거는 이제 완성이 대수다. 우와! 너무 잘 즐겁다. 이야, 나 다 됐었다, 다 됐었다 하는 네. 소리가 막 들렸어. 이야. 아유. 아, 맛있어 보이지. 조선 제일검은 선생님 닮았다. 예. 뼈도 다 썰어 물고 그냥. 뭐, 못 만지는 조선 제일검.
시민 제가 한번 맛볼까? 아니 침만 삼키지 말고 얼른 먹어봅시다. 바로 이 맛이구나. 바로 이 맛. 야, 기가 막히게 그냥. 오늘 이거 성공했수가? 이건 너무 행복한 맛이구나. 그 대접하실 그분 그 추억거린 네. 이 음식 이거 먹고 만족하실 것 같아요. 아유, 말이 필요 없다 이거. 제발 만족했으면 좋구다. 먹는 순간 그냥 행복이 쫙. 추억이 쫙. 잘 대접합서. 예. 네. 예. 감사. 옛날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네. 예. 헐지구나. 아니 아까까지 이거 막 비가 오고 닮은 게 이거 갑자기 햇빛이 막 쨍쨍한데 또 누가 또 들어왔네. 개난 밥 혼만 먹게 허봉도 못하는 게 인생인데 어떤 초자왔수다에 개난 야 이제 불만은 한번씩 봐줘. 예. 형님은 막 유명해져 그네. 예. 아니야 유명해진 건 없고 예. 이제 처음엔 그 제주어가 나오는 제주에서 로케이션 하니까 예. 그래서 나한테 찾아왔더라고. 그 제주어를 잘하고 연기하는 여자 배우를 좀 저 코칭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니까 네. 그런 사람은 없다.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제주어를 따라하게 하면 안 된다. 제주어하고 표준어 갖고 있는 그 언어의 특성이 똑같아. 네. 근데 경상도나 전라도는 안 돼. 근데 제주어랑 표준어는 똑같아. 똑같아. 그 글자만 다르지.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제주어를 바꿔줄 때는 이제 밥 먹었수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밑에다 그렇게 식사하셨습니까랑 똑같이 이렇게 내가 그 감수를 해주지. 그리고 네. 코칭할 때도 그러니까 인생 나름도 처음에 할 때는 서울을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엔 안 갔다니까 아예 그렇게 써주니까 사람들이 올 필요도 없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된 거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김전 작가도 고마워해주고 그래서 야 연극쟁이로 살면서 그건 뭐 상상도 못한. 이런 귀한 분을 우리가 야 개민 야 일단 무쌍부터 한딱 한번 쌍 먹어보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야 이게 근데 이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적 있나 우리 와이프 말고 야 이게 정말 감동인데. 야, 이게 좋은 프로다, 예. 예, 아니. 아니, 정말, 나도, 이거 자극받아서, 예. 무언가를 누군가한테, 예. 누군가를 위한 음식을 한번 대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유, 이거 어떤 감자순들. 감자순 아니고, 예. 감자순, 아니, 토란 때인가? 아이고. 그리고 또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수제비를 그렇게 끓여주면 거기서 맛나게 먹이죠. 다 밀쌈밀쌈 다 풀어져버리고 큰일 나죠. 고딴거는 그냥 다. 흑도색으로 준비했어. 6,000원 더 비싸. 우리 배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무대에서 내가 내 잘난 자랑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거든. 네. 몇 달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작품 하나를 보면서 울고 가기도 하고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성찰하기도 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는 거거든. 네. 예술가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건데 네.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준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거야. 지금까지 형 사랑하신디 앞으로 계획은 뭐고? 연극은 꾸미는 게 아니야.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네. 기능으로 막
잘난 척하는 게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온고라시 들어있는 진실을 저 사람한테 쓱 옮겨가는 작업이 연기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올해 계획은 네. 제가 그 모노드라마 나 혼자 하는 연극 그거를 올해 올려야 되고 그다음 앞으로 작업들은 내 개인 작업을 좀 더 집중해볼까 마임도 하고 인형 작업하면서 외국 공연도 좀 다니고 싶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 네. 꿈 진짜로 제주도 연극만 해서 밥 먹고 있는 그런 풍토를 네. 이왕 도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도 밥 한 번 먹게 실천하고 삽수해. 자 밥 한 번 먹게 같이 한번 외쳐보기만 하시죠. 네. 자 밥 한 번 먹게.